오월랜드가 등장하셨는데요. 우리 오월랜드 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철 티켓! 안녕하세요, 오월랜드입니다. 와, 오늘 진짜, 아니, 우리 오월랜드 왜 이렇게 다들 예뻐졌어요? 아, 저도 한 6개월 전에 대학교 축제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자, 우리 개별적으로 인사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4차원 반전 매력 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리더 민정 비타민 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엔이 와이니 아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둥춤 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막내 댄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햇살보다 빛나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꽃보다 딩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보컬 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앵무새로 돌아온 제인입니다. 앵무새로 돌아온, 아, 굉장히 오늘 뭐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 뜨거운 응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저기 줄무늬 입으신 남성분, 아, 박수로 환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와, 화이팅! 와! 이분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9살이요? 자, 우리 멤버들 오늘 또 하루 종일 너무 굉장히 바빴는데 좀 앉아서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자, 의자 좀 제가 준비해드릴 테니까 앉아서 같이 한번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갑자기 목소리가 소심해졌어? 그래. 자,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부터 피통하지 마시고요. 네. 자, 우리 멤버들 앉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또 그냥 앉으면 재미없잖아요. 오늘 또 팬 쇼케이스 특별히 그냥 앉지 말고 눈치 게임으로 한번 앉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막춤을 특별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네,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춤 보고 싶은 박수와 환호성이 필요하고요. 그냥 앉기 심심해가지고 눈치게임을 앉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 9명의 요정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야, 드디어 이제 신곡으로 우리 모모랜드가 컴백을 하게 됐어요. 컴백 소감을 일단 대표로 한 분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두 번째 미니 앨범 프리즈로 돌아왔는데요. 어마어마의 활동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바로 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생각한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모모랜드가 모모랜드가 데뷔하신 지가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쇼케이스가 이제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1집 때 했던 쇼케이스에 비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분씩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1집 때는 이랬는데 우리 2집 때는 좀 이런 게 많이 달라졌다. 1집 때는 7명이었는데 2집 때는 9명이었다. 내가 맞아야 된다. 또 좀 약간 뭐 주변 분들이 뭐 대접이라든지 아무래도 준비한 곡이 더 많지 않을까. 아, 오늘 보여드릴 우리 팬분들께 보여드릴 노래가 더 많아졌지 않나. 셀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1집 때 없었던 분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금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좀 막상 이제 하니까 되게 떨리고 색다른데 되게 많이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해봤던 분들이랑.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모랜드가 더 많은 분들, 우리 1년 전에 인사드렸을 때보다 더 많은 팬분들이 생겼고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분이 우리 네, 저기 계시는 분, 춤 되게 흥있게 잘 추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주인 씨, 무한도전에 나왔어요. 네. 나 보고 소름 돋았잖아요, 진짜. 왜요? 왜요? 아니, 저가 이제 그 우리 모모랜드 1집 쇼케이스를 할 때 우리 주희 씨가 포토타임 때 무한도전 시그니처를 하셨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 그런데 이제 무한도전에 진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 멤버들 사진 찍을 때도 본인이 원하시는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을 좀 어필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건 어디죠? 쇼미더머니인가요? 쇼미더머니. 아, 이건 쇼미더머니 아니에요? 그렇구나. 자, 우리 주희 씨가 무한도전 나와주셔서 굉장히 저는 반가웠었고요. 저 주변에서 많은 분들 좀 좋아해 주시던가요? 네, 특히 부모님이 제일 좋아했어요. 아, 부모님이? 그렇구나. 자, 또, 우리 새롭게 MC 뷰티 프로그램 MC가 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세 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혜빈 씨하고 연우 씨하고 데이지 씨 세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뷰티랑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MC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우리 그렇다면 혜빈 씨가 생각하기에 화장이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남들한테 기본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저한테는 블러셔나 색조 화장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피부톤도 많이 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맹활약하는 우리 모모랜드 응원해 주신 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낮에는 또 우리 기자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쇼케이스를 했지만 오늘은 또 이번에는 우리 팬분들을 위한 쇼케이스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 팬분들이 궁금하셨던 점들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른바 웰컴 투 모모랜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웰컴 투 외치면 우리 멤버 여러분들이 모모랜드 하면서 같이 리액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모모랜드 같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웰컴 투 모모랜드! 왜 이렇게 승박하죠? 프로그램 시작할 때 뭔가 좀 효과 빠밤 이런 여러분들 좀 박수와 환호성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갈게요. 웰컴 투 모모랜드! 자, 우리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을 오늘 또 이렇게 입구에서 많이 적어주셨어요, 우리 멤버들에게.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자고 제의를 하신 분들이 우리 모모랜드 멤버들이라고 전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저희 팬분들이 항상 저희한테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수술을 타시는 건지 아니면 사실로 궁금한 게 없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한번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받았더니 많이 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보통 활동할 때 음반 갔을 때나 이렇게 팬분들 마주치면 저희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했을 때 대답이 없어요? 네. 언니 예뻐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없어요. 이렇게 해요 그냥? 대답을 안 하세요. 굉장히 좀 쑥스러움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거의 뭐 가득 찼거든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자, 우리 멤버들 잠깐 일어나셔서 포스트잇 쪽으로 오셔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질문지를 하나씩 뽑아서 다시 자리를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모랜드 멤버들이 나 이 질문에 답변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질문을 뽑아서 네, 한 사람씩 질문지를 들고 자기로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뽑은 질문, 내가 적은 질문이 꼭 뽑혔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네, 자, 관심법을 보내세요. 내가 질문 이거 꼭 궁금했는데 꼭 뽑아주세요. 네. 자, 한 번씩 네, 빨리 뽑아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뭐 우리 팬들을 위한 날이니까 정말 시원시원하게 대답 잘 해주실 거라고 저 믿습니다. 네. 자, 뽑으신 분들부터 자리로 네,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심사숙고해서 우리 주희 씨 네. 뽑으셨네요. 네. 자, 그렇죠. 한 분씩 뽑아서 일단 소중하게 가지고 계세요. 네. 직접 읽어주실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분 더 보셨고 다섯 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 셔터 터지는 소리가 거의 비트박스 소리랑 비슷하네요. 굉장히 큰 비트로 들립니다. 자, 우리 네 분. 뭐 할까요? 고민되네. 자, 우리 다른 분들 뭐 뽑으시는지 제가 한번 살짝 볼까요? 뭐 빨리 정하래요. 아하, 그렇구나. 이거 좀 신선한 질문을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평소에 평소에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시원하게 좀 오늘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를 뽑아서 자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아요? 네, 일단 안타깝게 뽑히지 않으신 분 중에 메리로 이행시 지어달라고 적어주시는 계시네요. 메리로 이행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꼭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아이나 나왔어 라고 그냥 적어주시고 계시네요. 당연히 안 뽑히죠, 이렇게 하면. 아이나 왜 이렇게 예뻐? 이거 질문이에요? 네. 자, 모모랜드 응원할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정말 네, 우리 여러분들의 질문도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자, 다들 하나씩 뽑으셨죠? 네. 한 분씩 어떤 질문지였는지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휴가를 받게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그렇죠. 지금까지 굉장히 바쁘게 스케줄을 많이 또 소화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우리 모모랜드에게 휴가가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이번에 휴가를 받게 된다면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혹시 가본 여행지는 혹시 있어요? 해외에? 옛날에 제주도 한번 갔었는데 해외 제주도 뭐 해외라고 칠 수 있지 비행기 타고 가니까 해외를 가고 싶다. 네. 해외를 가고 싶다. 그럼 가장 지금 가고 싶은 해외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 미국이요. 미국이요? 네, 옛날부터 진짜 어렸을 때 미국을 정말 가보고 싶어가지고 미국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국을 가고 싶다는 우리 나윤 씨의 대답이었고요. 자, 이어서. 네, 혜빈님 다음 머리 색깔로 이 포스트잇 색깔 어떤가요? 익명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무슨 색깔이요? 이게 약간 노란색 같은데. 네, 이 포스트잇 색으로 네. 머리 색깔을 염색을 해달라고요? 이상하신데. 옛날에 이런 비슷한 색깔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제가 원래 노란 머리를 많이 그쵸? 하고 다녔었어가지고. 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 머리 색깔인데 아무래도 다음 머리는 이 색깔도 해보고 싶고 다양한 색깔을 해보고 싶어요. 파란색도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혜빈 씨가 리더이기도 하지만 네. 긴 머리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염색을 해서 아주 찰랑찰랑거리는 네. 긴 머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앨범 때 또 그런 색다른 모습 기대해볼게요. 네. 자, 다음 우리 제 질문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것은? 정말 단순하고 아주 솔직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지금 우리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저는 닭발이요. 닭발이요? 닭발 먹지도 못하면서? 아니에요. 제가 제가 어마어마의 활동이 끝나고 부모님이랑 같이 딱 한 번, 처음으로 닭발을 딱 먹어봤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닭발. 아, 그래요? 닭발 말고는 평소에 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면 우리 엄마가 해주신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닭발은 사실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저희 어머니 김치찌개가 짱입니다. 우리 아이씨 어머님의 그 김치찌개가 그립답니다. 우리 어머니 좀 자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네 우리 주희 씨 한번 발표해 볼까요? 유리달님이 적어주셨습니다. 멤버 중 가장 엄살이 심한 멤버는? 멤버 중에 가장 엄살이 심한 멤버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인데요. 자, 주희 씨가 생각하기에 솔직하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디귿은 없는 걸로 합시다. 두 명 있어요. 두 분. 아니, 엄살이 아니라 진짜 아픈 거야. 아니, 언니. 왜 어떻게 해요? 왜 성내시죠? 왜 안 끼고 성내시죠? 자, 가만히 계세요. 우리 주희 씨가 발표. 근데 제인 언니가 있었는데 세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본인이 아니었는데. 태아. 네, 태아. 네시. 네. 제인. 나 아니었어. 네, 원래 제인 언니를. 뭐야? 나는 왜? 제가 왜요? 태아 언니는 네. 굳이 아픔을 참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나쁜 아픔도 되게 잘 참아. 이렇게 느끼면 그냥 그 고통을 이렇게 하고.
낸시는 조금 잘 느끼나? 그냥 되게 렌즈는 아픈 게 아닌데 아픔으로 느껴요. 네, 맞아요. 아, 되게 뭔가 속이 본인이 아플 게 아닌데 네. 어, 아픔으로 느끼. 예를 들자면 어디를 이렇게 그냥 급하게 먹어서 속이 답답한 사람 빨리 먹어서 체한 거 사람 오랜만에 밀가루 먹었어요. 어제도 밀가루 먹었는데 아, 오랜만에 밀가루 먹어서 체한 거 깼어요. 부끄러워요. 빨리 말고 있고요. 속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어 목소리가 원래 그러시니까 혹시 지금 이렇게 성대모사 하시는 거에 정면을 반박하신다면 본인 목소리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고대사, 고태 그 대사 한 번. 비즈니스 아 비즈니스 목소리예요? 숙소에서 이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원래 했던 대사를 지금 한번 똑같이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우리 렌지야?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닌데 아직 이거는 여기서 3키가 더 높아요. 아 그래요? 자, 또 마지막으로 뽑으신 분은 왜 아픔을 이렇게 느낀다고? 아, 제인 언니는 네. 그냥 어, 제인 언니는 무서운 걸 되게 피해요. 아, 그래서 그걸 되게 아, 혹시 그러면 숙소에서 벌레 나오면 이렇게 제일 가장 먼저 이렇게 나서가지고 잡는 사람? 아니요, 파이팅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막 경락 막 좋아요 막 이러면 아 그거 아파서 못한다고 막 그런 아, 스타일 지레 겁먹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네네. 해보지도 않고 이거 아플 것 같아서 막 놀이기구 못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도와주세요. 아, 전체 왜 말을 안 하세요? 맞아요 우리 주희씨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낸시 양이 복수를 하실 차례입니다. 어떤 질문? 복수요? 아주 다른 질문인데요. 아, 복수랑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저는 하고 싶은 CF를 뽑았습니다. 아, 가장 하고 싶은 CF. 네. 우리 낸시 양은 어떤 CF 한번 해보고 싶어요? 면세점이요. 면세점을 통째로 접수하겠다. 면세점은 정말 특별한 분들만 하더라고요. 특별한 분들. 네, 그래서 면세점에 가면 정말 유명한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죠. 언젠간 그 자리에 와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면세점 해보고 싶습니다. 어, 그렇다면 면세점 그 지면 광고를 만약 찍는다면 포즈 한번 우리 낸시 양이 자신감 있게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쪽 때 오늘 뭐 좋은 카메라도 많고 귀여운 키라 분들도 와 계시니까 자, 내가 만약 면세점 네, 지면 광고를 찍는다 어떤 포즈로 임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하나, 둘, 까뜨! 아, 굉장히 네, 특별하시네요. 어, 굉장히 프리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 렌시 양의 CF 찍고 싶은 게 바로 면세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연우 양 한번 가볼게요. 네, 저는 꼼짝 못하게 하고 놀려주고 싶은 멤버는? 입니다. 꼼짝 못하게 할 만큼 놀려주고 싶은 멤버? 네. 어, 누구를?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아인이요. 아, 아이씨요? 저도요. 내가 놀리면 재밌나 봐요.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많이 놀리면 반응이 재밌긴 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보통 이렇게 우리 아이씨는 놀림을 받으면 어떤 리액션을 하셔서 이렇게 언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화내고 뭐 짜증 진지해지고 그냥 장난으로 야 너 바보냐? 이러면 바보 아니에요? 아니, 바보 아닌데 진짜 봐. 언니 그런 말 좀 하는 것 같아요. 검증되지 않은 성대모사가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는 점 아, 여러분들께 아니, 이야기를 아이 친구들이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지금 시간이 또 이렇게 촉박한 관계로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데이지 양 한번 해보죠. 네, 제가 또 이제 뷰티 MC가 된 기념으로 이런 질문이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메이크업 전과 후가 가장 다른 멤버가 누군가요? 아, 나 이런 질문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깔끔하네요. 자, 메이크업 전과 후가 가장 다른 멤버. 네.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이 질문을 제가 뽑아서 너무 다행인 게 다른 멤버가 뽑았으면 저라고 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뽑았으니까 저 빼고. 네, 일단 본인 네. 일단 깔고 들어가고요. 나 말고 한 명은? 네. 놀리기 좋은 우리 아인이. 아 그래요? 어느 부위가 이렇게 화장을 했을 때 어느 부위가 확 많이 들려요? 아인이가 화장 전후가 눈이 네. 다크서클이 햇살이 안 심해서요. 아 그래? 네. 야, 걸그룹인데 다크서클 괜찮을까? 네, 여러분들 네, 절대 절대 모모랜드에 연관 검색어에는 네, 다크서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박기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아이씨가 생각했을 때 화장 전후가 가장 다른 멤버. 데이지가 어느 부위, 우리 데이지 양의 어느 부위가 가장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이크 잘했어요.
작은 얼굴이 더 작아는. 아, 자, 안 그래도 작은 아, 아, 정말. 저는 아직도 데이지 사랑으로. 그 님다칠 처음 봤을 때를 잊지 못하나요? 잊지 못해요. 아, 데이지야, 그렇다면 네. 그 우리 멤버들 중에 쌩얼이 제일 예쁜 사람 누구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안 했을 때 제일 예쁜 사람. 제일 아 한 걸 안 한 걸 그 비슷한 멤버는 아마 나연언니일 것 같은데요. 아 나연씨가 뭐 화장을 한 것과 안 한 게 가장 차이가 없다. 고맙다. 근데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아, 고맙대요. 나중에 입금한대요. 네, 계좌번호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분 나왔습니다. 우리 태아양 네 발표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뽑은 거는 수록곡 중에 이 곡이 타이틀곡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곡은 후진 언니가 뽑아줄까요? 네. 우진 언니가 아, 크게 해주세요. 우진 언니가 했대요. 제가 타이틀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곡은 그 수록곡 중에 좋아라는 곡이 있는데 아, 네. 그 곡을 이제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가이드를.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그거 들었을 때부터 아 이건 타이틀감이다 이건 아 좋아라는 곡이 네네 좋아라는 곡이 아 이건 타이틀감이다 이거는 아 이거는 좋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좋아가 좋다요? 좋아요. 꼼짝마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꼼짝마도 진짜 좋았어요. 근데 좀 다른 느낌의 좋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앨범에 실리는 곡이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그 좋아라는 곡은 어떤 곡인지 많이들 좀 찾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제인 양이 뽑으신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가 뽑은 거는요 네 개를 뽑았어요. 아니 이건 제가 뽑은 게 아니고 멤버들이 붙여진 거고요. 제가 뽑은 거는 제이나 이번 앨범에서 제일 좋은 가사는? 이라고 아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은 가사? 저는 타이틀곡 꼼짝마에서 네. 제 파트인 왜? 간직왕? 가사가 좋은데 하필 제 파트였어요. 간직왕? 맞아요. 아 본인 파트 어떤 가사죠? 같습니다. 이건 반칙 같은데 라는 가사. 그 가사 말고 또 하나 더 뽑으라 그러면. 하나 더요? 하나 뽑아. 그러면 또 다른 곡에 제 파트. 아 무한 이기주의. 아 좋아요 우리 제인이야. 아 어마어마한데. 네, 좋아. 아 그 오르골이라는 곳에서요. 하얀 원피스 입고 빨간 뾰족 구들 신고. 그것도 언니 늦잖아요. 빨간 표정구들을 신고 왔어요. 자, 이쪽에 지금 우리 제인씨가 하는 얘기는 스포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앨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 제인씨와 또 공감이 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께서 앨범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로 또 제가 한번 뽑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홉 분의 질문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와 요거 꼭 뽑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그 모모랜드가 미디어 쇼케이스를 할 때 가장 나가고 싶은 그 예능 프로로 주간 아이돌을 꼽으셨어요, 그죠? 주간 아이돌에 또 나가려면 2배속 댄스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적어주셨네요. 2배속 댄스를 보고 싶다고. 일단 춤하면 우리 주희 양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이번 대표 선수로 주희 양과 그리고 주희 양이 뽑는 우리 모모랜드의 가장 몸치 한 분을 뽑아서 두 분이 2배속 댄스를 한번 해보는 것 어떨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희 씨 한번 선발해 주시죠. 상처 받잖아요. 아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아니면 나만. 다 보면 좋겠지만 주간 아이돌 가서 우리 아홉 명의 댄스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 두 분의 2배속 댄스 여러분 원하시나요? 네! 카메라 잠깐 내려놓고 같이 박수 칠 준비됐습니다. 네! 자 2배속 댄스 음악 준비됐으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짜짜짜짜 우리 새로운
두 분의 그 입에솜댄스만을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추가 나이도 꼭 나가게 돼서 우리 아홉 분이 추는 꼼짝마 입에솜댄스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모랜드와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또 모모랜드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우리 멤버들 자리에서 네, 일어서 주시고요. 의자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자 좀 빼주시고요.